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원주 DB 프로미와 서울 SK 나이츠가 올 시즌 다섯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3승 1패 DB가 앞서 있고요. 현재 DB는 리그에서 당당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8승 9패의 성적, 현재 9연승을 거두고 있고 서울 SK는 25승 13패, 현재 리그 3위입니다. 네, SK가 3게임 반차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원주 DB가 자, 연승을 이어가는 의미도 있지만 남은 라운드들을 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최대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많이 벌어두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일전이 되겠고요. 현재 국민의례입니다. 자, 연승의 주역이다. 9연승 기간 버튼 벤슨 두경미 서민수 선수의 기록이 그야말로 후덜덜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버튼 벤슨 두경민 삼각편대에서 또 서민수 선수가 구준율을 또 많이 해주고 있죠. 네. 버튼 선수가 지난 경기 뭐 30도 이상을 넣어줬고 특히 두경민 선수 SK를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었던 선수입니다. 서민수의 외곽 슛도 최근에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자, 두경민 선수의 모습인데 4라운드 MVP가 됐어요. 그렇죠. 네. 아주 적시적소에서 또 터지는 그런 3점 슛을 해서 상대방의 그 허점을 잘 노리는 그런 득점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도 승선한 또 반가운 소식도 있었고요. 네. 네. 4라운드 MVP 두경민 선수 정말 당당한 기록입니다. 석점에서 1위, 어시스트 좋았고 뭐 스틸에서도 역할을 다하고 있는 두경민 선수고요. 득점이 국내 선수 두 번째네요. 네, 3점 1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3점 슛에 대한 그 자신감이 경기를 하면 할수록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5%의 석점 성공률, 두경민 선수의 괴력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3라운드 SK전에서 28득점을 기록했던 두경민 선수 4라운드에 20득점, SK의 굉장히 강한 면모를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SK가 3-2 드롭존을 자랑하는 팀인데 그게 번번이 DB전에서 깨졌던 이유도 두경민이 네.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가 촘촘하기로 또 3-2 드롭존이 포스트 쪽의 강점인 수비인데요. 외곽에서의 슈팅 찬스나 스테이크 안 들어가게 되면 상대 SK 속공이 되는데 그렇죠. 두경민 선수에도 외곽에서의 슛이 터지다 보니까 SK의 드롭존을 잘 깨고 있습니다. 네. 자, 최준용 선수의 부상 변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삼성전에서 3쿼터 경기에서 일어난 장면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허밍 선수하고의 나중에 접촉이 있었거든요. 네네. 무릎 인대가 좀 부상을 좀 당했어요. 왼쪽 무릎 십자 인대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몸을 푸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네. 경기가 조금 그 완사이드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조금 타이트하게 올 경우에는 최준용 선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오늘 선발 명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는 김현호, 김태홍, 정원, 벤슨이 나서게 됩니다. 두경민 선수, SK 드롭존 공략 전문가로 오늘도 역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김현호, 김태홍, 두경민 외곽포를 장착한 선수입니다. 네. 시작부터 원주 DB의 어떤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베스트5고요. 16.7 득점을 경기마다 넣어주고 있는 두경민 선수입니다. 글쎄요, 석점 성공률이 45% 2위에 올라있고요. 네. 자유투도 대단한 성공률입니다. 3.9 어시스트까지 그야말로 두경민 선수가 완전히 팀의 에이스로 발돋움한 올 시즌입니다. 서울 SK는 이현석, 안영준, 김민수, 최부겸 선수가 나서게 되겠고요. 화이트 선수가 DB의 10연승을 저지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 좀 두경민 선수를 매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19득점 평균적으로 넣어주는 테리코 화이트인데 DB전 4경기에서 21.5득점으로 DB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화이트 선수가 지난 시즌에 22.4득점을 했는데요. 올 시즌 들어서는 19득점. 그래도 점점 그 라운드 거듭할수록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1쿼터 경기 준비하는 선수들이고 일단 최준영 선수는 벤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경기가 네. 조금 DB 쪽으로 많이 굴기에 되면 이제 안 나오고요. 좀 시소 경기라든지 좀 쫓아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경우에는 문경 감독이 네. 최준영 선수를 기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DB에서 김주성, 윤호영이 담당하는 역할을 오늘 최준영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졌음을 느꼈는데 지금 SK 입장에서는 실수가 없죠. 그렇군요. 자, 1쿼터 경기 DB의 공격입니다. SK전에 지금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3연승 달리고 있는 DB. 게다가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홈에서의 엄청난 강점인데 네. 현재 홈 7연승을 DB가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홈 관중의 또 아주 응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두경민입니다. 한정원. 썰던 말듯 바우스 패스 연결됐습니다. 러드벤스까지 더블팀 사이자 한정원에게 이때 라인 밟았습니다. 찬스가 한번 좋은 찬스 났습니다. 네. 벤슨을 좀 집중적으로 마크를 하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슛 찬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현석 돌아 나오고요. 최부경. 화이트. 최부경입니다. 두 점 들어갑니다. 아, 결과 좋죠.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 오늘 첫 득점 기록하는 최부경이고요. 야, 두경이 빠른 스피드. 직접 올라갑니다. 4점! 러블. 러드벤슨이 쳐내면서 다시 DB 공격. 자, 김현호예요. 4점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외곽. 네. 지금 김원우 선수도 지금 19개 던져서 11개를 성공했어요. 네. 성공률을 볼 때는 50.9%예요. 화이트! 석점 시도 했으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두경민 벌써 넘어왔습니다. 김현우 올라갑니다. 석점! 네. 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안영준 스텝 받고 올라갑니다. 네. 2점 성공. 네. 안영준 선수가 경기를 하면 할수록 아주 그 팀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SK는 최준영의 목까지 포워드라인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요. 두경민의 네. 석점! 문명 감독도 두경민 선수에 대한 대비 스팅을 좀 굳이 말아야 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현석 선수에게 줬는데요. 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두 점 놓치기. 두경민. 한정원. 자, 지금 연속으로 외곽을 성공시켰던 DB거든요. 김태홍이 좀 들어갑니다만 포스트에서 걸렸습니다. 안영준. 아, 로드베스 네. 그렇고! 안영준 대단한데요? 그렇죠. 와. 벤슨이 앞에 버튼 있었는데 직접 들어갔어요. 네. 한정원. 짧아요. SK는 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공수 전환이 대단합니다. 네. 이현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스피드가 정말 빠른 농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좀 더 SK다운 그런 그 공을 오늘 경기에서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띄워주는 패스. 러드벤슨.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파울. 최부경 선수. DB가 경기를 잘하는 것이 지금 버튼 선수도 잘하지만 벤슨 네. 선수가 포스트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잘 되고 있어요. 네, 와, 안영준 네. 선수의 날아오르는 네. 장면이었는데요. 아주 활력소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벤슨도 설마 들어올까라는 생각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4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 있게 던져보죠. 네. 현재 다섯 개 시도에서 두 개 성공시키는 석점이고요. 먼저 DB. 네, 이현석 선수가 세컨드 리바운드 잘 따라 들어왔습니다. 네. 네스티는 지금 골밑 공략이 좋습니다. 두 점 시도 다섯 개 가운데 세 개 성공입니다. 한정훈. 네. 벤슨의 노예죠. 김민수가 맡고 있습니다. 벤슨 리버스 레이어. 리바운드 따내는 SK. 안영준. 네, 또 들어왔어요. 안영준. 아, 좋아요. 연속 득점입니다. 1쿼터 6득점. 네, 외곽보다도 지금 인사이드에서 속공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누경민 돌파 시도 골로 칩니다. 더너버. 이번에도 안영진. 띄워주는 패스. 최부경 잡을 때 파울입니다. 김태웅. 김태웅 선수가 파울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최부경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파울을 했던 김태웅입니다. 김민수 파스터 두 점 최부경. 오늘 최부경 선수가 어때요? 참 좋게 소음이 아주 좋은데요. 저 정도 거리에서 오늘 네. 두 번 시도 모두 좋았어요. 연습을 많이 하는 위치거든요. 철석 조경민의 석점. 외곽에서 조경민을 아줌을 안 되는데 오늘 아주 그 3점슛 이비다운 그런 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개 중에 2개 석점 성공 두경민. 1대1 화이트 놓칩니다. 피벤의 볼 잡을 때 화이트 파울. 양 팀이 각각의 컬러를 보여주면서 지금 네.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두경민의 활약 보시죠. 이게 먼 거리였거든요. 아, 물이 올랐어요. 네. 버튼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한테 버튼 두경민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최부경이 블락 올라오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SK 김민수 복슛 바스켓 컨트. 오늘 SK의 공격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네. 진행이 되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서민수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의 우위를 활용해주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네, 헤인지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버튼 선수도 들어왔죠. 네. 이 핑크색 양말이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네. 버튼 선수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1월 31일. 네. 그러면서 선수단 전원이 네. 그 핑크빛 양말을 신었습니다. 버튼 선수가 또 핑크색을 유난히 또 좋아한다고 하죠? 네. 이제 어머니와 또 관련된 사연이 있는 부분인데 버튼 선수가 그만큼 팀 내에서 또 존중을 받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버튼 파티! 엘버는 덕해! 지금은 3트 드롭존을 섰는데요. 네. 지금 뒷 라인의 공간이 완벽하게 뚫렸어요. 넉점차 헤인즈. 네, 올라가야죠. 자신있게 가야죠. 4점 들어가졌습니다. 네. 최부경 리바운드 얼밋 디비 터치. 케이가 석점만 들어가지면 조금 더 편하게 경기 풀어갈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지금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버튼의 커팅이 좋았는데 대단했죠. 네, 커팅을 지금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빼주고 김태홍 석점. 리바운드 최부경 잡았습니다. 3분 40여 초 남아있습니다. 1쿼터 정재홍 네, 파울이죠. 안영준이 오늘 여러 차례 위협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호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1쿼터에만 6득점 성공하고 있는 안영준. 네, DB의 지금 그 수비 같은 경우 맨투맨을 쓰고 있지만 좀 처지는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세긴 디펜스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헤인지 선수의 그 돌파가 좋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비를 조금 더 펜트점을 돈독하기 위해서 지금 떨어지는 수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지훈이 들어온 DB입니다. 김현호가 빠져나가고 김민수 페이드웨이. 좋아요. 오늘 SK의 공격력은 아주 미들포스트에서 아주 좋습니다. 버튼 3점 들어갑니다. 역시 버튼 선수도 외곽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드라이빙이 주 무기거든요. 네. 저 멍거리
김태홍의 반칙이에요. 김태홍 선수. 자, 버튼 이번에도 오자마자 기습 석점이. 네. 정재홍 선수가 설마 했어요. 다시 한번 파울. 네, 지금 이제 타치가 됐어요. 아, 그럼요. 다시 오시고요. 정재홍입니다. 김민수에게. 현재 DB는 팀 파울에 걸려 있습니다. 김민수 혹시 네. 1쿼터 7득점. 초반이지만 김민수 최부경 빅라인이 아주 높은 게 좋습니다. 이지훈. 두경민이에요. 3점 들어갑니다. 아. 대단한 두경민. 아, 이게 그 슛이 말이죠. 깨끗해요. 와, 아주 크리샷의 그 슛감이네요. 1쿼터에만 석점 3개째. 걸밑 김민수 살려냅니다. 최부경 몸싸움 하면서 김민수 쪽으로. 김민수 핑거로. 네, SK는 이제 수비를 하면 되겠어요. 네. 가로채기 안영준. 안영준 오른손으로 올라가고 헤인즈 잡아줍니다. 정재홍 석점 들어갑니다. 네, 들어왔네요. 24대 17. 턴오버. 네. 네. 빠른 템포의 그 DB의 앞선에서의 그 야투인데요. 네, 지금도 걸렸어요. 턴오버 숫자가 지금 DB가 다섯 개, 네. SK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1쿼터. 헤인즈 짧았고요. 파울. 자, 정재홍 선수의 파울인데. 네, 일단 이제 흐름을 정재홍 선수가 이제 끊었어요. 네. 유파울 아니냐, 이상범 감독. 그러나 단순한 파울로만 처리가 됐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파울로 이제 끊으면 되는데 빨리 그 타치에서 끊으면 되는데요. 매달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네. 이상범 감독도 유파울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수들이 그런 거는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두경민 투맨 게임. 선수가 빼주고 김태홍입니다.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점 테이피. 아, 티비도 좋았어요. 5점 차. 헤인즈 어렵게 빼줍니다. 최부경. 티비 반격. 두경민, 두경민. 자, 1쿼터에만 11득점. 파울을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었어야 했는데 어정쩡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파울이 선언이 안 되고 두경민 선수에게 득점을 주네요. 1분 남아 있는 1쿼터입니다. 스크린. 최부경 넣어주고 헤인즈. 아, 순간적으로 더블팀 네. 들어왔는데 헤인즈에게 지금 더블팀 수비를 많이 가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헤인즈 선수가 이제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 텐데요. 헤인즈가 1쿼터 좀 조용했거든요. 네. 여기서 최부경 선수는 확실하게 파울을 끊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끊었기 때문에 드라이브까지 했습니다. 네. 두경민 선수의 오늘 득점력이 1쿼터에 빛나고 있습니다. 네. 안영준 선수가 벤치에 들어가는데 네.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활력소 역할하고 좀 들어갔어요. 좀 쉬어줘야죠. 함준후 선수가 대신 나왔습니다. 헤인즈 자유투1구 성공입니다. 25대 21 넉점차. 오늘 첫 득점이었습니다. 2구도 성공. 49초 남아있는 시점. 버튼 석점 들어갑니다. 석점 두 개 버튼. 네. 버튼 선수가 외곽에서의 그 득점을 지금 확실하게 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점 두 개를 다 성공을 했어요. 자, 팀 파울이었는데요. 두경민의 파울입니다. 디오테 버튼.
네, 지금 헤인지 선수 이제 드라이빙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참 이 돌파냐 슛이냐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네요. 그렇죠. 버튼 선수가 스텝 놓는 게 아주 좋기 때문에요. 네. 중단 동작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막기가 좀 힘들고요. 인사이드 안에 들어선 힘을 이용한 드라이빙을 하고 있거든요. 자이트 두 개 모두 넣었습니다. 원추 DB가 24득점을 하고 있는데 자, 두경민과 버튼의 득점이 19득점입니다. 네. 아, 이거죠? 아, 빠릅니다. 헤인즈. 네, 이런 그 페이크 동작이라든지 스텝을 잘 놓기 때문에요. 수비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놓쳤죠. 이게 또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서의 연결 동작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1구 성공. 자, 1쿼터 아주 팽팽하게 갑니다. 1쿼터에만 10득점, 이영태 버튼. 자, 세 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하고 있는 SK고요. 네. 김건우 선수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네요. 지금도 SK는 그 7회 반배를 1쿼터부터 좀 잘 선수들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체가 잦아요. 네. 헤인즈. 헤인즈의 돌파. 장군 멍군. 네, 노련하죠. 뒷선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습니다. 5초 남았는데요. 버튼 쏩니다. 멍군이 석점 돌파합니다. 이렇게 버튼 거의 버처비 터끝.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원주 DB와 서울 SK 1, 3위의 대결인데 정말 치열합니다. 30대 29 SK가 한 점을 앞선 채 마감됐습니다. 잠시 후 이어드립니다.